네, 안녕하세요. 지키아라세요. 안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갑습니다. 지키아입니다. 개소리야? 오늘은 바로바로 키퍼스포츠의 최상급 장갑인 바란 6 히어로 네거티브 리뷰를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샥 봤을 때 어떤 골키퍼 장갑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네, 맞습니다. 고무 장갑이 떠올라버리시면 안됩니다. 네, 아무튼 나이키의 머큐리얼 터치와 비슷한데요. 바로 리뷰 보러 가시죠. 아참, 참고로 비가 오는 날씨에 촬영을 했습니다. 우선 글래브 바디는 최근 골키퍼 장갑의 경량화 추세에 따라 네오프렌 바디가 사용되었습니다. 네오프렌 소재는 가볍고 부드러운 게 특징이지만 통풍이 살짝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실리콘 소재의 펀칭 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펀칭 존을 펼치고 펀치를 펑치... 뭔 개소리지? 펀칭 존의 성능은 물기가 묻든 안 묻든 좋은 성능을 보여주네요. 장갑의 컷은 네거티브 컷이며 손바닥에는 4mm의 슈퍼 화이트 컬러 라텍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통기성이 좋은 메쉬가 사용되었으며 마감 상태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라텍스가 손바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머큐리얼 터치처럼 손목 부분까지 내려와 있었지만 그 위에 스트랩을 감아야 하기 때문에 롱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스트랩이 감기는 부분의 라텍스는 압축이 되어 있었는데 내구성을 강하기 위해서 눌러놓은 듯하네요. 슈퍼 화이트 컬러 라텍스의 그립 느낌은 퍽퍽한 느낌입니다. 비가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립력 저하는 크게 없었지만 장갑이 물을 먹으니 원핸드는 다소 어려웠습니다. 쿠셔닝도 머큐리얼 터치에 비해서 우월하네요. 손목 스트랩은 일단 엘라스틱 스트랩이 사용됐습니다. 손목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잡아주는 느낌보다는 손목에 긴장감을 줘서 손목 부상을 줄여주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키네시올로지 테이핑을 한 느낌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장갑을 착용할 시에도 손목에 밴드가 있어서 어렵지 않게 착용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제 장갑을 착용하고 총평을 남겨봅시다. 우선 가격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최상급 장갑답게 정가 123,000원이며 현재는 할인해서 86,00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어디서? GK 유니온 코리아에서. 같은 등급인 머큐리얼 터치 엘리트는 인터넷 최저가 105,000원 정도이네요. 머큐리얼 터치 엘리트 구매를 생각 중이셨다면 분명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립 느낌은 퍽퍽한 타입이며 가벼움과 동시에 최소한 갖춰져야 할 보호 능력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손가락 움직임이 자유롭고 가벼운 최상급 장갑을 찾으시는 분들께 적합할 듯 하며 쿠셔닝이 빵빵한 장갑을 찾으시는 분들께 부적합할 듯 하네요. 사이즈는 정 사이즈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The end.